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제29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내 시각장애인 대학생 11명에게 3,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효명장학생 대표 조재현 학생은 장학금은 대학생활 동안 큰 버팀목이 됐다며 앞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은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대학생 1,450여 명에게 장학금 약 23억 8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개발도상국 총 13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